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재무회계부 권혜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바로 저기입니다. 회계 업무인데 급여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출도 담당하고 있고 이럴 때에만 앉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랍니다. 여러분, 저희 기관에 포토스팟이 많아요. 여러분도 인스타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포토스팟이 몇 개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피카도를 모티브로 한 이렇게 벽면이 보이는데 전통 문화들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카페도 있어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인 카페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밖에 보이는 게 병사저수지인데 이렇게 한옥의 창틀로 보니까 좀 더 멋스럽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대나무를 배경으로 담벼락이 싹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이곳에 앉아서 이쪽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옵니다. 연수동 쪽으로 가볼 건데 연수동도 포토스팟이 굉장히 많아요. 숙소인데 지금은 교육받는 분들에게 공간을 열어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주무시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일반인분들에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도 꼭 오셔가지고 주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한옥의 모습 너무 멋있죠.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있습니다. 저희가 다 한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부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도 있는데 바로 이곳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인생샷 가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 전시관을 가볼까요? 아까 보신 게 상설 전시관이고 지금 보실 건 특별 전시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다시 유교라는 개원기념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전시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저 공간은 뭘까요? 와,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를 사방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사무 공간인데 일반인 관계자의 출입 금지지만 저는 관계자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멋있는 분이 계세요. 가운을 입고 계세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저희 순천국학진흥부 그리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고와 정리실, 보전처리실 그리고 촬영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 한번 가봤어요. 예, 먼저 저희 보전처리실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하시고 있는 게 뭐죠? 가지고 온 유물, 오염물질이나 뭐 이게 이물질 있는 거를 세심하게 보통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혹시 아령이 있는데 좀 운동하시나요? 예. 아니요. 그 문서 같은 거를 이렇게 잘 평판을 한 이후에 좀 더 저 문진같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구매를 한 거고요. 약간 한 척. 아, 예. 무거운가요? 진짜 20kg입니다. 네. 이거 진짜였어? 뭔가 금고를 여는 오, 근데 되게 오래된 종이 냄새 같은 게 난다, 뭔가. 와, 이 초상화는 뭐예요? 왜 똑같지? 아, 복제!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복제품이지? 아, 이게 좀 더 새삥 느낌 난다. 새거 느낌 난다. 예, 맞췄습니다.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이 너무 똑같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색
오근 이색 선생님. 예, 이색 선생님. 저도 그분을 만났다. 그 누산 영당본이라는 초상화고요.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오, 보물. 예. 근데 혹시 이런 감정도 받아보셨나요? 예. 그 외부 직원뿐만이 아니고 네.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 그런 저희가 자문 회의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값을 매길 수 없다. 예. 아, 그렇죠. 이 모든 그렇죠, 종이 그렇죠. 한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네. 그 선조들이 남긴 어떤 그런 기록물이라든 유물은 기준으로서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저희 행정실은 사람이 많이 와요. 모든 부서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에든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운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오면은 저희 밥 먹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먹을 노선 홍가네라는 만찌김입니다. 한번 음식 구경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정갈하게 반찬들이 나옵니다. 생태찌개, 김치찌개와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죠? 맛있게 드세요. 아, 이뻐요.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명재국제 구경을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렇게 또 저희 말고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 이런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의 대표이신 원장님과 아까 도망가신 부장님 그리고 행정실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밥 먹고 원래 여기 산책하잖아요. 봄에 절정이 땐 저기 개나리랑 매화꽃도 많이 펴가지고 되게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많거든요. 자, 거기서 위를 바라보면서 45도 바라보면서 잠깐 유지. 옛날의 모습이 잘 구동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가집에 살고 계신 한 분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유, 여기서 한옥 체험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돼가지고 사실 아직 대기 상태이시군요. 여기 장점을 한번 말해주시죠. 아, 이게 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자연하고 내가 하나로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초가집은 또 처음 보시죠? 여러분도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자, 이제 베릴리라는 딸기 체험장 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마침 저희 부장님이 계시네요. 아니, 아까도 저... 자, 출발. 이거 사진부터 찍어. 맛있어.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베릴리 사장님이세요. 군산에 대표 품종이죠? 설양 보여드릴게요. 재배를 하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딸기 농장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완숙된 딸기를 따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잘 익은 딸기는 시중에서 먹기가 이렇게 잘 익은 거 농장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딸기. 진짜 크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커요.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건 이제 신방송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기관의 가장 자랑거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기관이 또 가장 자랑거리. 가장 자랑거리 국화교정? 기관과 백로커피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인데 이야,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저희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또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아까 인터뷰 주신 선생님 안녕. 수고 잘 보내세요. 자, 저는 제 차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은 게 보이시나요? 오늘은 퇴근하고 PT를 받는 날입니다. 이제 PT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턱이라뇨.
운동하지 마세요. 네, 추천 추천. 제가 논산시에 와서 좋았던 게 사람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딱 혼자 있는 걸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저 같은 사람 있지 않나요? 막 혼자 있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막 사람 많이 있는 데는 싫고 나가서 노는 거 좋지만 그렇다고 또 나가서 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약간 복합적인 감정. 내 생애 두 번째 브이로그 촬영을 해보았다. 처음 촬영은 우리 기관 한유진의 소개 및 홍보 위주의 콘텐츠였는데 이번 촬영은 나를 위주로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일상 브이로그 방식의 콘텐츠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우리 기관의 장소와 내가 잘 몰랐던 우리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한 번씩 돌아보았고 나의 일상과 업무를 기록하며 내가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처음 한유진에 임용되었을 때보다 일에 좀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내 모습을 보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한유진 직원 동료분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나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또 이번 촬영에 마치 내일처럼 함께 해주신 원장님과 여러 직원 동료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유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